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공병호TV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는 현장에 참관한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을 모시고 과연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두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은 다음에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이른바 2차 컷오프를 통과하는 4강 결정에서 대단히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념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 선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압도적인 결정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주 압도적인, 그러니까 거의 전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탈락시킬 수 있는 경선 방식 때문에 이번 야당 대선이란 부분들이 결국은 모든 종류의 결정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 같은 경선 방식은 현재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란 공당에서 가장 중요한 대선 후보 선택을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K-보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야당 후보를 대다수가 토론회와 정견 발표 기간 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막강한 후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야당 유력 후보들은 모두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야말로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위를 맞춰야 될 그런 것을 익히 알고 그것에 맞춰서 행동했기 때문에 국민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경선 방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해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라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반복해서 거론해온 황교안 후보를 4강에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최종 선발에 떨어뜨리는데 직접 개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훨씬 더 높은 확률은 4강에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4강 전에서 황교안 후보를 낙마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일군의 정치 세력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판가름 날 것으로 봅니다. 사실 9월 초순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경선 방식에 의해서 이미 모든 결정권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15일 날 1차 컷오프 8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80%입니다. 그리고 10월 8일 날 결정되는 2차 컷오프 4명 선출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70%입니다. 다음으로 11월 9일 날 본 경선 투표는 최종 후보 선출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하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등에 관계없이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80%에서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당 대선 후보 선정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과장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후보라 하더라도 국민 여론조사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당 후보들이나 야당 후보 캠프에 속한 정치 세계를 잘 아는 빠꾸미들은 서로서로 말을 하지 않지만 불문율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불문율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야당 대선 경선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라는 정가의 보도와 같은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실비실 하는 발언, 또 우왕좌왕하는 발언, 알뜰 모를뜰 하는 그런 발언, 마치 선문답하는 같은 발언,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30%를 차지하는 당원들에 대한 모바일 투표 6일날 실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ARS 투표 7일에 실시된 것입니다.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비중면에서 보면은 국민 여론조사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의 참관 이후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일날 실시된 모바일 투표는 조작에 가장 취약하고 사후 검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후에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 이른바 투표 확인증이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통신 3사로부터 9만 개의 데이터를 제공받았어. 이 가운데 3천 개를 표본 집단으로 해서 두 개의 회사가 추천되어 실시하는 ARS는 모바일 투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작에 안정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전문가들이 내립니다. 그 근거로 이틀간에 1,500개 이상의 조사가 가능한 업체 두 곳이 무작위로 추첨으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만 개의 오염된 데이터가 제공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S가 상대적으로 모바일 투표보다 좀 안정적이지만 ARS 역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9월 6일 날 실시된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7일 날 ARS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런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수의 유권자들은 보안이 가장 취약한 모바일 투표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이처럼 조작에 취약한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전혀 이런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그들 스스로가 어떤 의도나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단점들을 알면서도 이런 소위 경선 방식을 강행한 데는 특별한 이유나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의를 잠시 밀쳐준다면 2022년도에 실시된 3구 대선을 위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후보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한국 민주주의는 외관만 남았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그 심한 홍역을 치르고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부속기관 정도로 이렇게 비난받아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4.15 총선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모든 것을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해버렸는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저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막대한 정당 보조금을 지불받고 있는 공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수뇌부들은 전혀 밥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황교안 후보의 그런 생존 여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